님께서는 모교에서 그 유학파 1호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. 맞으시죠? 네, 맞습니다. 제가 80년도에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였죠. 들어왔고, 84년도 8월 15일에 독일로 의미가 유학을 있는 8월 15일 때. 떠났습니다. 8월 15일날 독일로 유학을 떠났는데, 참 그때 멋모르고 오로지 나는 노래를 더 잘해야 돼. 난 노래를 더 부르고 싶어,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그꿈 하나로 갔는데, 참그 길이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갈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고, 제가 그 꿈을 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2, 3학년 때, 3학년? 아마 3, 4학년 때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성악가가 되겠다, 유학을 가겠다, 이런 꿈을 꾸었거든요. 근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 남짓 때는 아닌데 그러죠. 성악가라는 단어를 알고 계셨어요?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. 그때 내가 성악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성악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, 아마 우리 그 가족의 그 문화에서 어렴풋이 제가 알고 있었나 봐요. 그래서 나는 성악가가 되겠다, 또 유학을 가겠다 했는데, 그때 저희 집안에 그 지금 전북대 수학과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이종표 교수님께서 미국 유학을 가신다고 저희 아버님이 형님이 되는데 오셔서 인사를 하러 와서 유학 갔는데,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, 가정 환경이지만 참 꿈을 갖고 가시더라고요. 근데 그 삼촌이 돌아가시는데, 제가 꿈을 그때 딱 계획을 해서, 맞아, 난 성악가가 되고 나꼭 유학을 가야지.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80년도에 우리 전북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바로 그 꿈을 아주 구체화시켰어요. 그래서 근데 또 독일행을 택하신 이유는? 제 그때 생각에 벨칸토 발성이라는 그 매력도, 또그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한데, 전체적으로 음악의 본고장으로서 어떤 체계화되고 그런 정서 속에 있는, 그리고 뭔가 철학과 어떤 예술에 대한 그 미학적인 부분이 더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은, 아카데믹한, 쉬운 말로 아카데믹한 그런 커리큘럼이 갖춰지고, 지금도 독일이라는 나라에 너무 감사해요.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이 독일 유학의 그 시간, 7년의 시간이 굉장히 뭐큰 시간이죠. 소중한 시간이고, 그러나 그거를 값도 없이 그냥 제가 다 거기서 누리고 오고 배우고 왔기 때문에 독일로 그래서 정했습니다. 특별히 유학 시절에 뭐 연주라든지 뭐 유학식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들 그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힘들었겠지만은, 실은 유학 시절도 다 어렵지 않게 잘 지나간 것 같아요. 뜻이 있으면 다 주변에서 도움이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심정적으로도 외롭지 않고, 경제적으로도 무난하게 유학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학 생활의 이제 끝부분에서는 뭔가 내가 무대에 서야 된다라는 거. 그렇죠. 배움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실제적으로 싱어로서, 가수로서 무대에 서야 되는데, 이제 그게 유학 시절 막판에 제가 구체적으로 찾았는데, 그때 이제 독일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이전시가 있어요. 그래서 각 대학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노래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요. 학교에서 추천한 정부에서 운영을 학생. 하는 게또 네, 그게 독일은 문화예술 정책이 좋기 때문에 독일에서 운영하는 그 에이전시 회사가 있어요. 그래서 각 대학을 고루 찾아다니면서 교수들이 추천한 학생 중에 학교에서 1차 오디션을 하고, 그 다음에 1차 오디션에 되면 프랑크푸르트에 그 본부가 있어요. 본부에 초청을 해요. 거기 가면 더 많은 심사위원이 있어서 거기에 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.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조그만 아시안 그 처녀가 또 거기서 오디션을 했습니다. 오디션 하고 한참을 기다렸어요. 소식이 올려나 아니면 아무 소식이 안 올려나 했는데, 거기에서 한 도시의 하노버 옆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에
가서 티아터에 가서 또 오디션을 해라.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오디션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거기에서 정말 한 명밖에 뽑지 않는 그 과정에 제가 뽑혔어요. 아, 무슨 노래? 아, 그때 오디션 곡에 부르셨어요? 네, 나비 부인의 어느 개인 날을 제가 불렀습니다. 동양 여자로서 가장 메리트 있는 역이고 또 심사하는 분들도 그걸 베이스로 본다면 제가 더 플러스가 되지 않겠어요. 그래서 나비 부인의 어느 개인 날을 불렀는데 제가 거기서 뽑혀서 독일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. 그것이 참 뜻있는 일이죠. 저를 한번 힐링이 필요했어요, 저한테. 그동안 전북대학교에 와서 또 저의 음악 인생을 또 교육자로서 싱어로서 음악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제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됐나 봐요. 그래서 너무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. 건강도 힘들고 건강이 힘드니까 노래도 힘들고 그 모든 것이 또 나의 그 심정적인 것까지 힘들어서 이번에는 정말 내가 돌파구가 필요했어요. 그래서 몇 년 전에 다녀온 그 비엔나의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. 굉장히 아름답고 음악적인 정말 음악의 도시라고 하잖아요.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다시 가고픈 나라고 막연히 거기를 가면 제가 뭔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세계적인 활동을 했던 소프라노 소나 가차리아인이라는 소프라노 선생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. 그 선생님의 그 따뜻한 그 애정 어린 그 티칭을 받고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지 특히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. 은희, 당신의 목은 아직 건강합니다. 상하지 않아요. 저는 제가 노래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말을 조금만 해도 목이 상하고 하니까 내 목에 이상이 있구나. 이상이 왔나 보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선생님께서 발성을 시키고 이렇게 하더니 당신 목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당신 목소리는 지금도 좋습니다. 그런데 당신 너무 지금 지쳐있고 힘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지쳐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위로를 크게 해주시고 또 그 선생님의 그 굉장히 가벼운 발성 테크닉을 저한테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. 용기도 굉장히 많이 주셨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번에 독창회를 비엔나에서 했어요. 무엇이 좋았냐면 아 나한테 이렇게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나를 내보일 수 있는 나의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다 내보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선생님의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가지고 정말 이번에 큰 또 앞으로의 나의 남은 음악 인생을 지탱해 갈 수 있는 은사님을 또 만들 찾고 와서 그게 이번에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. 그럼 비엔나에서 그 공부하시고 또 연주하실 때 레퍼토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. 이제 비엔나는 독일어 언어권이잖아요. 네네. 똑같이 독일어 언어를 쓰기 그래요. 때문에 일부는 독일 가곡 슈만의 호두나무, 뭐 헌정 이렇게 많이 알려진 슈만의 네. 대표적인 곡들. 그리고 이제 이태리 곡들 이렇게 두 스테이지로 넣어서 그 마지막에는 비엔나는 그 오페레타가 굉장히 또 발전하게 된 데가 비엔나거든요. 마지막에는 마이네 리펜 오페레타 아리아를 넣고 해서 1부는 그 현지인들한테 맞췄습니다. 그다음에 2부에서는 또 현지에 계신 우리 교민들. 그러다 보면 제가 좀 한국 사람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것을 또 보여줘야죠. 우리의 그 가진 거. 그래서 한국 가곡을 2부에서는 쭉 이렇게 불러서 마지막에 그리운 금강산까지 불렀습니다. 와, 되게 뜻깊은 그런 음악회셨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가을에 또 어울리는 우리나라의 노래 그 곡 한 곡 좀 청해보고 싶어요. 네. 어떤 곡이 네, 좋을까요? 최근에 네, 네.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 김효근 선생님이 쓰신 가을의 노래
가을의 네. 노래. 요즘 신작 가곡, 아름다운 신작 가곡들이 참 많이 나와서 참 참신한데 이 가을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, 이 가을에 꼭 불러보고 싶다. 그래서 네. 여러분 앞에 가을의 시를 낭송하듯이 네. 한 곡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네.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네. 무대 청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